오랜만에 글로벌 라이브만 보시는 분들은 또 2% 오랜만이긴 한데 별로 반갑지는 않다. 요즘 뭐 하고 있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진행하는 백브리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글로벌 라이브보다는 못합니다만 그 다음으로 재미있다고 유명한 백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낮에 시간 되시면 가끔씩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프로님 도대체 하루에 방송을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다 보니까 네. 좀 백브리핑의 또 열혈 시청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백브리핑 재밌죠?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진짜 영역을 넘나드시잖아요. 아. 네, 오늘 또 제가 하면서 오늘 테슬라 얘기 좀 준비하면서 분명히 백브리핑에서 할 것 같은데 근데 역시 또 하시더라고요. 아, 테슬라. 그래서, 예. 테슬라.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또 방송 많이 하시니까 피곤하시고 또 예전보다 좀 날카로워지시고. 아, 저요? 네, 이슈를 만드시고. 아, 솔직히 제가 네. 제가 피곤하면 까칠해져요. 네. 시니컬해지고. 네. 아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아 이 프로님하고 하면은 한 10을 방송하면은 한 3, 40을 준비해 오거든요. 네. 워낙 또 돌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새는 10을 방송하면 한 14, 15 정도 준비해와가지고 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박정호 교수나 슈카님은 편하다 이거죠? 아 뭐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또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오늘 또 한번 긴장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합니까? 미국장부터 봅니까? 일단 중국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또 네. 미국에 뭐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이 생겨가지고 미국 중국 시장 간단히 시장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상해 심천은 약간 뭐 강보합이었어요. 상해 종합이 0.03% 올랐고 심천 성분이 0.32% 올랐는데 요새 홍콩은 좀 속 많이 썩이죠. 항생은 네. 0.43% 빠졌고 항생테크는 1.32% 빠졌습니다.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일단 이번 주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제 6중전회가 개막을 했다는 거고요. 8일에서 11일 목요일까지 있는데 중전회가 뭐냐 6중전회가 뭐냐 아마 예전에 한번 글로벌 라이브 제가 아마 이프로님하고 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네. 그 공산당의 이제 조직을 보면 전체 한 9천만 명 중에서 그 중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205명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위쪽으로 네, 선발된 예, 사람들이고 예. 또 171명의 후보위원이 있는데 이거 205명 중에 25명의 중앙정치국원이 있고 그 핵심이죠. 거기서 네. 또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 205명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는 게 이제 중전회라고 하고요. 네. 그게 이제 6중전회인데 5중전회가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6중전회는 사실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7중전회에서 이제 다음 지도부 얘기가 나오고 네. 1중전회 때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좀 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역사 결의 심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뉴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사 결의가 그동안 두 번 있었답니다. 그 45년에 마오쩌둥 시기에 그 이제 역사 결의라고 하면 뭐 저도 그냥 간단히만 보니까 그동안의 역사에서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끄집어낼 건 끄집어내고 하면서 이러저러해서 앞으로 우리 뭐 마오쩌둥이 이 권력을 꽉 잡고 가야 되는 뭐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81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한번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그 반열에 그 시진핑을 올려놓는 거고 내년도 가을에 이제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거에서 참여님을 이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공동 부유부터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게 다 이런 중국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진행이 된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3년임을 하든 4년임을 하든 그냥 하는 겁니까? 원래는 그런 게 없다가 그 장점인 때부터 이제 두 번만 하자라는 암묵적인 룰이 생긴 거잖아요. 막 이렇게 명문화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없고. 예. 근데 그리고 그래서 후진타오도 두 번만 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미 후계자가 나왔어야 되죠. 예. 지금 9년 차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약간 뭐 여러 가지 권력 암투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두드려 맞는 쪽을 보면 상하이 네. 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고 예. 뭐 중국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원래는 아니었던 걸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3년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권력 싸움에서 거의 이긴 듯한 뉘앙스니까요.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어떤 이게 이제 저는 시진핑이 되고 안 되고가 다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 되려면 아예 안 되든 그렇죠. 되려면 확실하게 되어야지 네. 맞아요. 야 이거 잘하면 3년이면 할 것 같고 네, 네. 잘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자꾸 무리수를 쓰거나 아니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그렇죠. 날카롭게 만들거나 해서 그게 공동부위죠.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프더군요. 맞아요. 예,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그 정도 알면 항생테크 많이 내렸네요 오늘. 항생테크 뭐 요새 6천대로 내려와서 지난번에 뭐 저희가 8,9천대 방송을 했었고 10,000까지 찍었던 건데요. 네. 6천 살짝 깨기도 했었고 올라올만 하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올만 하면 내려오고 이러고 있어서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이 지속되고 있다. 저도 백브리핑 컴퍼니 백브리핑 네. 글로벌 라이브까지 3년임 하고 계시네요 오늘. 뭐 아침에 뭐 라디오까지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네. 뭐 독재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개장전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다들 아마 테슬라 얘기를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좀 시초가 별로 좋지 않더군요. 보니까요 지금 예. 한 5%대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선방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진짜 머스크가 주식 팔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일단 그거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또 우리 김상훈 기자님이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 간단히만 좀 중첩되는 내용에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트위터에 올렸죠. 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10% 매도하는 걸 지지하느냐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의 피로 57.9%가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에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자기는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 그 나눴던 억만장자 세죠 이게 보면 미국의 억만장자 재산이 한 5조 달러 있대요 포브스에서 예.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다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 재벌 일가들 주식은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이 미실현 자본이 이게 3조 달러다 여기에 만약에 20%만 세금을 매기면 6천억 달러가 세수로 거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야 굉장히 멋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유세입니까? 아니면 미실현 자본이득세는 네. 그냥 양도세를 미리 뗀다는 거죠. 아, 안 팔고 계속 있으면 영원히 양도세 안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실효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의 실효 세율이 0.01%라고 하잖아요. 네. 아, 0.1%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버크셔에서의 주식만 들고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배당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급여 받는 거 뭐 아주 조금 말고는 버크셔에서를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면서 왔던 거죠. 그렇겠죠. 팔아야 양도세가 나오니까. 그렇죠. 배당도 예, 안 받았고. 예, 예.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에 20%를 물리자라는 얘기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죠, 당연히. 네.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자기 재산의 전부는 지금 테슬라 주식과 뭐 스페이스X 주식 이런 것들인데 약 500억 달러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한 60조 원을 그냥 생으로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주식을 다 팔면 네. 내야 할 양도세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초기 자본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냈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판 주식하고의 양도 차익은 대부분일 텐데 네. 이거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법안이었어요. 내년? 매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네. 한 번에 하면은 사실은 말이 네. 안 되니까 예. 5년 동안 그것도 한 700명 정도만 해당하는 슈퍼리치 억만장자에게만 그게 이제 민주당의 론 의원인가 이런 분이 내신 건데 당연히 이번에 빠졌고요. 네. 그거에 지대한 예. 공을 하신 분은 또 커스틴 시네마 의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계속 딴지 거는 분 있죠. 두 분 네. 중에 한 분. 예. 그래서 조맨친 의원은 석탄에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었고 커스틴 시네마는 요거 갖고 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무다란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 논평을 하신 게 있는데 정말 이건 최악이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이 세상에 모든 재산이 있는데 시가평가가 되는 거는 상장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상장 주식은 그게 평가가 안 되죠 잘.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일단은 자진 상폐를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네. 기업가 중에는 또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상장을 안 하는 뭐 꺼리는 효과도 있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무산이 됐지만 또 내년에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올렸다는 게 첫 번째 설이 있고 그런데 네, 예. 두 번째 설은 아까도 정리했는데 지금 그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는 지금 20%를 물리고 있는데 네. 고소득자에 한해서 39.6%로 늘리려고 시도를 했었죠. 뭐를요? 그 자본이득세. 우리로 치면 양도세. 아, 실제로 주식 판 거에 대한 양도세. 양도세도 고소득자는 뭐 네.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양도세 니는 더 내라. 이것도 올라왔었는데 물론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커스틴 시네마가 극렬히 반대해서 빠지긴 했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차피 좀 팔아야 될 물량이 있으면 올해 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런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아까도 미국은 원래 자본이득세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네. 즉 김 대리와 박 부장이 네. 미국 대리 미국 부장입니다. 그럴 때 똑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박 부장이 세금 좀 더 많이 내는 연봉 네, 높은 사람이.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고소득자가 지금 20%를 적용받고 있었나 봐요. 아, 더 그거를 39.6까지 올리는 거를 예, 예. 추진을 하다가 또 이번에 또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 CNBC 보도 아까 이제 김성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스톡옵션이 지금 걸린 게 있죠. 네. 뭐 2018년에 받은 것도 있고 여러 스톡옵션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2012년에 받은 거고 취득가액이 6.24달러니까 뭐 그냥 다 고스란히 뭐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건데 네. 이때 보면 사실 10가지 옵션을 걸었다고 해요. 달성 불가능한 10가지 옵션을. 근데 9가지를 달성했다고 하니 어머나. 아마 한 가지 안 된 게 뭐 마진율 30%인가 그것 빼고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달성해서 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생겼는데 내년 8월까지인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언젠가는 그 스톡 옵션을 그 취득해야 되고 예. 그 실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막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진짜 급등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취득가가 되니까 거기서 또 자본이익세 내긴 내겠지만 내긴 내지만 예. 세율이 더 낮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스톡 옵션이 2,286만 주가 옵션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행사하는 순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13.3%를 더 걷어서 네. 54.1%를 이제 내야 되는데 소득세로 이러다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한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18조 원 되는 돈을 내야 되는데 머스크는 지금 급여가 0이거든요. 네. 모든 걸 스톡옵션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캐시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CNBC의 의견은 원래 팔 생각이었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판다 그러면 충격이 있고 욕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이런 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그런 거였으면은 앨런 머스크는 진짜 천재인 거죠. 왜냐하면 화살은 정부로 돌렸죠. 그리고 명분은 팔로워들이 만들어줬죠. 네. 팔로워들이 찬성을 57%로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좀 세금 내야 돼서 팔아야 될 거를 정말 욕 한 마디 안 먹고 좀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더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팔아야 되느냐.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추가적인 스톡 옵션 받을 거 빼고도 한 23%를 갖고 있는데 네. 자기 거 10%를 판다고 했으면 2.3% 정도 되니까 이게 한 지금 가격으로 한 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만. 근데 지금 테슬라의 총 발행 주식 수가 한 10억 주고 네. 한 2,300만 주를 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일 거래량 정도 돼요. 지금으로 치면. 하루 거래량 정도? 네. 지금 뭐 많으면은 5천만 주, 6천만 주까지 되고 뭐 적어도 한 2천만 주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을 하죠. 주식이라는 네. 거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지금 저는 뭐 조금 더도 각오를 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얼마나 지금 $1,000 넘고 올라가는 거에서 쫓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회피한 상황에서 뭐 이 정도는 뭐 리즈너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또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약간 또 프로님 또 이렇게 약간 반대 의견도 있으시긴 한데 네.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중장기 가치를 생각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또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마침 또 저는 이제 수요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일날 글로벌 라이브에 당사 이제 박연주 위원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테슬라 커버하시는 아마 제가 다른 회사를 모두 보진 않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내고 계신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1,466달러 의견 갖고 있고요. 이분의 그 목표 시가총액이 1조 6,610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자동차의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네. 테슬라가 아무리 차를 많이 팔아도 네.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만큼보다 더 그렇죠. 많다면 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다 팔아야 된다는 뜻인데 다른 네. 회사 망하고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을 드리다 항상 혼나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보고서에 나온 게 자동차의 목표 가치가 2,820억 달러예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는 네네 이게 보면 거의 뭐 한 도요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도 세긴 세네요. 예, 네. 그럼 네 그럼 자율주행 가치가 이제 1조 1,820억 달러를 부여한 건데요. 저는 이 가치는 좀 상당히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네. 지금 요거를 계산하실 가치는 일단 한 2030년에
뭐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아마 수요일에 한번 더 들으실 수 있는데 한 6천만 대 정도가 테슬라가 전체 돌아다닐 거고요. 네. 그 중에서 FSD를 구독 채택한 게 한 60% 정도로 채택을 했고, 네. 그때 당연히 지금 199달러인데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게 더 정교해지면 그게 그러면 한 달에 한 230달러 200에서 250달러 정도를 받을 거고, 네. 그거를 그러면 1년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거기서 PSR 20을 해서 나온 가치가 그걸 한 이제 2조 달러가 넘는데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이제 한 이 정도 한 1조 한 1000달러 이 정도가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귀걸이 코걸이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다른 수치니까 네. 이거를 자율주행은 안 올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테슬라는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 가치를 믿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이게 AI 데이를 보면서 좀 확신을 했거든요. 이 후발주자랑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자율주행이 예,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FSD 돌아오고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웨이모나 뭐 앞으로 애플카도 한다고 하고 지금 있는 뭐 아르고 AI나 이런 여러 가지 후발주자들 뭐 액티브나 예, 예. 다 있잖아요. 네. 이미 저는 좀 게임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AI들을 아. 딱 보면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가치는 거기서 PSR 20을 주는 거는 6천만 대로 지금 가치 산정을 했지만 거기가 스타트점인 게 전 세계 자동차 한 10억 대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이 만약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면 언젠간 저는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만 한다. 예, 그래야 그게 확실히 사고가 덜 나니까 가장 위험한 운전은 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네. 이제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네. 가장 위험한 운전은 인간이 하는 운전이다. 그러면서 뭐 또 지금 또 이해 안 되시는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면 인간이 하는 운전은 메타버스에서 게임으로만 하는 것도 역시 테슬라가 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걔네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완벽한 메타버스를 구형해서 자기네 FSD를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좀 이게 뒤에 얘기 좀 끊기더라도 이 얘기를 또 오랜만에 이 프로 만났으니까 들으면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보면 이게 이게 또 그런 논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동차 지금 전통 자동차 업체의 가치에 대비해서 테슬라가 받는 거는 네. 노키아가 과거에 한 40% 정도 휴대폰을 점유했었거든요. 그때 봤던 시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의 시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애드업이 되면서 그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애플은 다른 방법으로도 돈 많이 벌죠. 뭐 일단 그렇죠. 아직은 예, 예. 아이폰으로 버는 게 제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런 식으로 또 비교를 하셔서 뭐 전화기 쓰는 건 똑같은데 전 세계 인원이 물론 네. 아프리카에서 좀 뭐 늘어나 예, 이런 분들도 예.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테슬라는 좀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테슬라 항상 그때가 이제 AI 됐을 때가 600달러, 700달러 이 정도 됐었는데 저는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 주가라는 거는 약간 증명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FSD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대중한테 보여주면서 네. 증명을 해내면서 아 그래 인정할게. 그래서 인정의 역사, 인정해 주신 분들이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미 원래 좋아했던 분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라서 뭐 그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고 아마 네. 지금 만약에 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또 수요일 날 또 좋은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냥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뭐 팔겠죠. 예, 아마 뭐 명분까지 생겼는데 팔아야 할 것 같다. 뭐 팔아야 되는 상황 정황들이 또 들켰고 네. 이렇게 판까지 깔아준 모양에 뭐 팔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냥 팔아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내야 되면 팔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연봉이 없다면서. 그게 이제 머스크 다음이죠 이게. 예, 머스크 다음으로 정말. 세상을 참 즐기면서 이렇게 약간 메타버스처럼 만들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머스크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도 네. 결국 뭐라고 하는 사람이 찌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네. 네. 화이자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네. 화제인 모양이구나.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그 화이자의 그 보시면은 이제 팍스로비드 임상 결과 네. 그리고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의 임상 결과 이런 거에서 뭐 얼마고 몇 알을 먹고 뭐 얼마큼 생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쭉 준비해온 게 있는데 좀 패스를 하고요. 시간이 또 뒷타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가 네. 정말 강화되는 계기는 만들어준 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금요일날 여행, 항공, 거기다 뭐 우버 리프트에다가 예. 디즈니까지 강세였죠. 거기다가 보면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가 기름을 붓는 거였다면 약간 에어비앤비랑 익스피디아가
마른 장작에 불씨가 붙은 상태였다. 얘네가 하필 또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우버까지 네, 실적 예.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금요일날 에어비앤비가 한 13%, 익스피디아가 한 15% 정도 올랐어요. 거기다 네. 뭐 그 화이자 효과까지 있었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의 실적 컨콜에서 좀 나옵니다. 네. 이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의사 기사님 계신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좀 정리한 내용인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여전히 그 28일 이상의 장기 숙박이 20% 이상으로 많다. 아예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리는군요. 네, 28일 이상이라는 얘기는 한 달 묵는 건데 네. 이게 유연한 근무 환경 트렌드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재택근무를 꼭 집에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렇죠. 뭐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1년 내내가 여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숙박 장소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전망 코멘트를 했는데 4분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모두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들은 10월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를 9월까지만 했지만 예. 그게 엄청나다는 건데 이제 에어비앤비 또 오늘 아마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오늘부터 입국 절차를 굉장히 완화시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음성 그 증명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동안 막아줬던 30개국까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발표를 10월 15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미국에 대한 숙박 예약이 11월 9일 이후에 숙박 예약이 4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의 예약률에 비해서 네네, 예. 이 날짜가 그동안 예약하는 건수에 비해서 확 올랐다는 건데 예. 그러면서 3분기에는 이제 유럽이 회복을 시작했고 유럽 보면 지금 거의 뭐 다 노마스크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은 보면은 수치가 한 10월 한 29일 기준으로는 이미 2019년의 예약 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는 이제 아시아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는 또 우리나라도 보면 그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네. 되게 재미있는 뉴스가 대학가에 새벽 2시에 술집이 만석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참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에, 부럽습니다. 체력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걸 얘네가 보여준 건데 네. 물론 이제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철 장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턴이 한번 먹고 나오는 건데 이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애석한 거는 주가들을 보시면 어쨌든 19년 12월을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다 올라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여행주, 항공주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아직 거기를 못 간 업종이 미국의 항공주거든요. 비포 코로나로 예, 주가가 아직 한 여기서도 한 30-40% 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유일하게 이거를 좀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좀 다른 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좋았다가 망가진 주가가 2019년이었을 테고 얘네는 2019년이 사실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니까 잘 나가던 때니까 그거에 네. 대한 격차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는 미국이 국경을 풀면서 미국으로 가는 그 항공 수요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위드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공급망 병목의 해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가장 심각한 게 항만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항만 노동자들은 지금 뭐 그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더 늘어날까요? 약간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안 오는 사람이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미국은 사실 뭘 해야 되냐면요. 국경을 개방해야 되고요. 취업비자를 열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사실 남미나 이런 데서 가겠죠. 일하고 싶은 사람 진짜 줄 서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로 넘어가는 엄청난 계기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일자리를 뺏는다고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걸 추진한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아무런 예, 저항 없이 이제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또 이 치료제는 아까 그 머크 치료제는 저소득 국가 105개국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게 특허를 면제해주고 로열티를 안 받는 걸로 협약을 맺었어요. 유엔 산하기관이랑 산하기구랑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나라들은 이 양 못 사잖아요. 그 값에 팔면 700불이니까 우리는 아마 43만 명분 지금 성금했다고 네, 하는데 예. 105개국 뭐 몇몇 나라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동남아의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간 이런 일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서 공급망 병목이 풀리는 것도 물론 원자재 가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일부러 움켜진 애들이 있고 뭐 러시아나 뭐 이렇게 오펙처럼 그거 또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오르는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게 또 위드 코로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약간 물가 인플레 압력도 완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내년도 시장을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하지만 또 원자재 가격은 높으니까 네. 가격 정가력이 있거나
증가시키는 애들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원활해지면 전반적인 실적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원자재랑 상관없는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지금 잘 나간 이유는 또 그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거고, 또 전통 에너지 쪽은 또 약간 논란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거 봐, 전통 에너지 썼어야 돼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 뭐 만약에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지금 유럽이 푸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네. 당장은 좀 잘 보여야겠지만 네. 그리고 빨리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줄이는 쪽으로 더 박차를 뒤에서는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중국이 정말 요소수를 무기화한다면 이 이유 때문에라도 언젠가는 요소수를 당장은 구해와야겠지만 네. 요소수 필요 없는 전기차를 보급을 해야 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위드 코로나랑 좀 원자재 이슈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공주는 비포 코로나 주가를 회복 못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좀 더 빠르다 반영이.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장 부사장님이 우리 승재 네. 장 부사장님이 항상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네. 그걸 맞춰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도 보고요. 두 번째는 또 그때가 너무 좋을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 직전이 네, 그러니까 탄탄하게 올라가던 네, 주가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챌린지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하지만 남들은 거기서 1.5배, 2배까지 올라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만으로도. 그리고 이미 다 풀리면 비행기만 안 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아직도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비이성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게 투자 기회가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오버슈팅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까지만큼은 그래도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각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그 노마크 찬스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건가? 좀 왜? 오래 주고 있어서 왜? 저도 그래서 그 노마크 꼴대가 비었네 하고 일찍 들어갔는데 참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꼴대까지 좀 되게 좀 아직 멀리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있는 것 같고 네. 큰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그럼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네. 많이 높잖아요. 높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얼마 전에 내년도 전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KB증권에서 네. 미국 시장 관련된 2022년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한 100페이지 넘는 자료가 발간이 돼서 좀 제가 좀 도움이 됐는데 그 ROE를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요. 미국의 예. ROE가 지금 한 20%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 중반 뭐 중반 후반 뭐 이 정도에서 중반 네. 정도였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 초반 정도 될 거예요. ROE가 오히려 지금 가장 좋은 시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수혜를 얻은 플랫폼 업체도 많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그 구조 조정을 잘 하면서 더 정말 효율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코로나 중에 네, 그러면서 예.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겠죠. 미국 시장은.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게 더 강화될 거라는 게 ROE에서 보이고 있죠. 그럼 미국은 그걸 사실 정당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익은 당연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재 ROE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에서 제조업 위주 베이스 네, 구조에서 예.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 그런 문제는 극복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약하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이익은 훨씬 늘어났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결과라는 예, 거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졌는데 기업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이익과 주가를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예. 특히 하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서초 현인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토마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